춘천 지역 시내버스가 춘천 시민버스로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인 춘천 녹색 시민협동조합이 춘천 지역 시내버스 업체를 인수한 지 반년 만입니다. 시민협동조합은 지난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회사 춘천 시민버스 법인을 신설했습니다. 법인은 자본금 15억 원으로 출범했습니다. 협동조합이 대중교통회사를 인수한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협동조합이 회사의 주인이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 전문 경영인이 운영을 맡게 되고 수익금은 회사와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회사는 시민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 흑자가 나면 녹색협동조합이 배당으로 가져가지 않죠. 우리가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춘천시 녹색도시를 만드는 쪽으로 자금을 쓰게 되죠.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잦은 파업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신뢰도는 땅끝까지 떨어진 상황. 여기에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버스 관련 민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급정거나 급출발로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러셨는지 많이 불편하고 이제 넘어질 뻔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넘어지시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춘천시는 오는 9월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통해 시내 노선과 벽지 노선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뚝 떨어진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고요.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에 버스가 주된 대중교통 이용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들을 다 강구할 생각입니다. 60년 만에 시민버스로 다시 시동을 걸은 춘천 지역 시내버스. 이름처럼 진정한 시민들의 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